안녕하세요, 시나몬 여러분, 시몬입니다. 오늘은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년마다 꾸준히 생일 선물 언박싱을 찍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졌죠? 생일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택배를 이렇게 쌓아둔 채로 계속 내비뒀다 보니 집안이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빨리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미리 궁금해가지고 뜯어갖고 이렇게 이미 사용 중인 선물들도 있고 까먹고 소개를 못하는 선물이 있을까봐 너무 속상한데 최대한 선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비디오 카메라랑 또 막 기프티콘이랑 받았는데 기프티콘들은 소개해드리기가 어려워서 받은 생일 선물들로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제 생일을 축하해주시고 연락주시고 이렇게 선물까지 챙겨주신 제 지인분들, 팬분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호싱! 이런 거부터 뜯어볼까요? 핑크 색깔. 얘도 같은 쿠션이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쌍둥이로 두면 되겠다. 아! 개귀엽잖아! 요즘 잘 때 이거 맨날 안고 잤거든요? 두 마리가 생겼어. 잘 안고 잘게요. 아 이거 기억난다. 같이 춘천에서 댄스 학원 다녔던 오빠가 선물해주신 건데 진짜 겁나 귀여워요. 비행기 타서 잘 때도 좋을 것 같고. 오 낮잠 쿠션이네 진짜. 개 말랑말랑해. 이거 얘도 겁나 귀여운 인형일 것 같은데. 개줄기야. 어 뭐야 이건 뭐야? 또 귀여운 커카 키링이 왔어요. 헐 다리 달랑거리는 거 봐. 댄스 학원 같이 다니던 오빠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귀엽다. 침대 둘 자리가 없어지겠는데? 지금 내가 누울 곳이 없고 인형들 누울 곳만 많아졌어요. 아 이거 소개할까?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위시리스트에 슬쩍 담아놨었어요. 너무 갖고 싶은데 내 돈 주고 사기는 웃긴 그런 거? 근데 얘가 알람을 맞춰놓으면 막 일어나라 막 이러면서 막 깨워주거든요. 근데 이걸 선물해줘가지고 요즘 유용하게 이거 듣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짠 거를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얘는 뜯어봤던 건데 탬버린즈예요. 이번에 되게 탬버린즈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향수도 그렇고 캔들 이런 것도 실제로 제가 사서 많이 쓰는데 친구들이 이걸 진짜 많이 줬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먼저 이거는 어 벌써 향 좋아. 내 생각은 캔들 맞았다. 친구가 준 캔들인데요. 어 너무 귀엽잖아. 와 향이 진짜 좋은데 디자인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 좀 무겁고 여기 취급주의라고 써있는데 볼까요? 뭐야 너무 귀여운 친구가 반겨주고 일단 이렇게 포장이 되어있어. 뭐지? 컵이다! 개귀여워! 고양이 컵이에요. 제가 요즘 고양이한테 엄청 빠져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고양이 너무 귀여워 이러면서 영상을 자주 보여주고 댕겼는데 춤춘 언니가 맨날 제가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거 듣고 고양이 컵을 선물해준 거예요. 고양이 꼬리컵이에요. 다 뚜껑까지 같이 해줬어. 사촌 오빠가 선물해준 거거든요. 모티드. 아 귀여워! 모티드 도넛은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젤리는 처음 먹어봐요. 헐 개졸귀야. 이거 봐. 하나 먹어볼까? 왕꿈틀이 냄새나. 개맛있다. 하루 만에 다 먹을 것 같아. 개맛있어. 아 개맛있어. 오빠 잘 먹을게. 고마워. 자취를 처음 시작한 게 고1이니까 지금 제가 21살이니까 거의 자취 4, 5년 차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그릇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다이소 그릇을 계속 쓰고 있는데 와 이걸로 바꿔야겠다 좀. 으야! 또 제가 좋아하는 컵이 나왔고요. 와 밥그릇이 생겼어요. 젓가락 놓는 것까지. 아유 대박이야. 국그릇도. 친구가 선물해준 필름 카메라입니다. 내일 보는데 이거 가져와서 찍어줄까? 이쁘게도 생겼어요. 핑크색이야. 어머 너무 귀여워. 여기서 보이는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내일 그 친구 만나는데 이거 들고 가서 한 장 찍어줘야겠다. 오 샤넬! 아 이거 사촌오빠가 준 거다. 잉
이게 완전 츤데레 정석으로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갔는데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색깔로 오빠가 골라서 사줬는데 샤넬 루즈 코코밤 코랄 색상으로 오빠가 잘 골라줬어요. 근데 진짜 오빠가 마음에 안 들면 색상 바꿔 이랬는데 그냥 바로 내 마음에 드는 색이 이거였어. 오빠 고마워. 진짜 잘 쓸게. 다음은 이거. 이거 짱구 피규어예요. 짱구 좋아하는 거 알고 이번에 같이 일본 갔던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아 어떡해 너무 귀여워. 되게 귀여워. 와 애가 귀여워. 어떡해? 언니 보내줘야겠다. 와 졸귀탱. 얼른 전시해 두고 싶어. 얘 뜯어놨네. 뭐지? 아 오쏘뮬. 같은 고등학교였던 다현이가 선물해줬는데 건강 챙겨가면서 활동하라고 이 비타민을 줬어요. 잘 챙겨 먹을게. 어 이것도 비타민이다. 헐 저 이거 알아요. 이것도 먹어봤었어. 유튜브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줬는데 얼굴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다. 보고 싶네 갑자기. 잘 먹을게. 고마워 서연아. 엄청 커다란 박스. 얘는 사실 너무 궁금해서 개봉을 해봤어요. 우리 이쁜 이모가 선물해준 초코 세트를 선물해주셨어요. 근데 이모가 제가 좋아하는 색상들로다가 이렇게 세 세트나 후야 세 세트나 속옷 선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모 잘 입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지? 아 포스터. 팀 유니온 지원이에게 선물을 받았는데요. 우리 집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선물해줘. 어 완전 우리 집인데? 내 침실도 그렇고 거실도 완전 초록초록해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포스터를 보내줬거든요. 여기 스위스인가? 붙여놔야겠다. 고마워. 와 이제 세 개 나왔어요 여러분. 뜯어봤던 거. 얘 탬버린즈. 야! 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역시 향이 진짜. 잘 쓸게 고마워. 이것도 우리 매니저님께서 주셨는데요. 얘는 처음 써봐가지고 조금 궁금했어요. 포장이 되게 예쁘네. 뭘까나. 어머 뭐 이렇게 작아? 요건 아마 샘플로 같이 주는 것 같고 요게 메인인 것 같은데 엥? 신기하게도 생겼다. 밤이에요. 퍼퓸 밤. 와 향 완전 내 스타일. 이런 데다가 아마 바르고 밤이 되게 향이 오래 남는다고 하잖아요. 오 향 진짜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친구인데 안 돼요. 저희 집이 암막 커튼도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새벽 연습도 잤다 보니 해가 떠있을 때 자는 날이 많아서 이 안대를 제 친구가 선물해줬습니다. 생일 당일에도 축하해주러 저희 집 와주고 생일 선물로 이 안대까지 선물해줬어요. 이거는 비행기에서도 유용할 것 같아서 이번에 여행 갈 때 챙겨가려고 합니다. 얘네는 제 친구가 선물해줬는데요. 고기 세트를 이렇게. 근데 또 같은 생각을 한 저랑 친한 오빠도 고기 세트를 선물해줘서 완전 고기 부자가 됐어요 지금. 구워 먹어야겠어 얼른. 잘 먹을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예뻐요. 스트링백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매는 거나 백팩도 좋지만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주 쓰는데 언니가 그거 보고 스트링백 자주 쓴다고 예쁜 디자인으로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바다 갈 때 이거 들고 가면 진짜 예쁘겠다. 이번 주에 유니언이랑 바다 가는데 그때 이거 메고 가야겠어요. 고마워 언니. 자 이제 마지막 박스인데요. 학교 선배가 선물해 주신 건데 그럼 잘 챙기라고 비타민을 보내주셨거든요. 오, 이런 걸 다 주셨죠? 잘 챙겨 먹을게요 진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면 된다고 써있네요. 오케이 오늘부터 챙겨 먹어보도록. 아니지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 먹은 이후로부터 매 같은 시간에 챙겨 먹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한 시간 정도는 언박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챙겨주신 제 지인 모든 분들과 축하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이거 언제 치우냐.